가을을 대표하는 억새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솜털 같은 꽃이 가을빛과 만드는 은빛 물결.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요즘이죠. 저희 강진우 기자가 우리나라 최대 억새 군락지인 밀양 제약산 사자평에 다녀왔는데요. 이 영상 속 억새 물결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풍경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황금빛이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은빛으로 변하는 억새 물결이 출렁입니다. 햇빛의 각도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곳은 제약산 7부능선입니다. 사자평이 있는 곳인데요. 축구장 100개를 합쳐놓은 우리나라 최대 억새 군락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억새 바다는 그 자체가 가을산의 매력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멋지고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 직장 동료 선배님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고원 섭지로 변모했지만 한국전 이후 하전민 200여 명이 살았던 곳입니다. 1990년대까지 주민이 여기 살았는데요. 밀양시가 주민을 이주시키고요. 억새밭을 복원해서 국내 최대 군락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얗고 분홍빛을 뽐내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립니다. 추수를 준비하는 누른 들녘과 조화를 이루며 가을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코스모스 예쁘니까 어린 시절에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민들은 완연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눈과 마음으로 즐겼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